경남교육청의 학교 설계 공모 사업에서 서류상 등록만 되어 있는 유령 회사가 당선돼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설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. 윤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 김해의 한 고등학교 부지입니다.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 이 학교 신축을 위한 설계업체 공모에 나섰고 5월 말 창원의 한 건축사 사무소가 당선됐습니다. 설계 공모 안내문입니다.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본사가 경남이 아닌 응모자는 반드시 경남 소재 건축사무소와 공동 응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 당선된 건축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. 간판도 없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. 창원에는 사무실만 등록해놓고 업무는 다른 곳에서 보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데 경남교육청은 지난 1일 이 업체와 설계 계약을 마쳤습니다.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부산에 있는 이 업체가 창원과 부산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6개월간 경남교육청의 학교 설계 공모사업 4건을 독식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4곳의 당선업체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이고 이 중 두 학교는 지역 가점을 받기 위해 얻기 위해 경상남도에 주소만 옮겨놓은 사실상의 부산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경남 건축사회에도 지난달 이 같은 민원이 제기돼 해당 건축사무소에 관리정지 9개월의 내부 징계를 하고 경남도에 징계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. 실제로는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업무는 부산에서 했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불법이나 편법의 소지가 있다. 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. 지라든지 인원 구성이라든지 그 소명서라도 설계사무소 다 받았습니다. 저희도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받으니까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이에 대해 해당 건축사무소는 경남건축사회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다양한 업무 형태의 하나일 뿐 위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.